시작할까요?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거 되게 어색하다. 사실 이게 산 지는 한 2주 반 됐는데 이 옷이 이렇게 구겨졌어. 포장할 때 이렇게 접어서 주거든? 근데 이대로 한 2주 반을 놔둔 거야, 그냥 집안에다가. 그리고 오늘 처음 펼쳐보는데 이렇게 됐네요. 오늘 언박싱 때문에. 네, 그건 이해 좀 해주시고요. 현포들 먼저 갔는데 지금 이 모델 고민을 3주 했어요. 이 모델의 흰색 모델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. 근데 흰색이 더 먼저 품절됐어요.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면서 가서 지금 여기로 찾거든요. 이거 진짜 충동 구매. 얘네가 시즌 오프 세일 잘 안 하는데 30% 항목에 들어갔는 거예요. 나는 사실은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아 별로지 않나? 근데 입어 봤는데 집사람이 너무 이쁘다고. 그다음에 요거는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저는 흰색 나와서 요거 샀고, 요거는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까만색 반폴라인데 그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흰색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고, 요것도 반폴라. 같은 건 아니고요. 재질이 틀려요. 요거는 실크, 요거는 캐시미어인가? 톰포드 가서 이제 요 모델들, 요거 두 개 뭐 이렇게 샀는데 이거는 결국 안 사고 나왔어요. 처음에 갔을 때 비싸기도 하고 겨울도 금방 치사하기도 하고 잘 안 입지 않느냐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후에 가서 산 것 같아요. 벨트는 어떻게 사게 됐냐면 요거에 새로 들어왔더라고. 그 친구가 새로 들어오면은 사진을 보내요. 흰색 벨트가 사실은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할 벨트잖아요. 색깔상으로는 양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요 색깔 나왔다길래 그러면 이것도 좀 챙겨놔라.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원유, 이게 도화선이 돼서 얘들을 사고 얘까지. 롤피아는 저희 집사람이 좀 더 좋아하고 저는 불륜을 좋아하는데 이 바지를 만약에 입혀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이런 걸 좋아해.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. 불륜이 뭐 사네? 어떤 브랜드든 모델마다 또 다 틀려요, 사이즈가. 앞뒤로 하나 정도 입어보는 게 알 것 같아요. 하나 더 큰 거, 하나 더 작은 거. 롤피아나 말이 필요 없죠. 롤피아나 이 색깔 자체가 롤피아나의 트레이드마크 색상이고, 아 롤피아나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롤피아나 사실 신발 때문에 간 신발. 보통 롤피아 제일 유명한 신발이 이거 이제 소리 없는 것 편하니까 그런 거에 다른 색깔을 좀 보러 갔는데 이 디자인이 있었고 이 디자인 사면서 갑자기 또 이거를 누구 보여주더라고요. 이쁘기도 하고 안에 털도 있으니까 충동 구매한 거지 사실. 뭘 하나 사러 가면 딱 그것만 사고 사고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? 네. 남자 디자인으로 저 퍼가 이번 시즌에 처음 나온 거예요. 기억 안 나요. 롤피아나가 이런 질감이나 이런 소재, 이런 색깔 뭐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말이 할 필요 없지. 최근에 좀 핫했는데 11월 3일인가? 응모를 한번 해볼까 재미로? 11시 되면 응모해야지 딱 했는데 직원들이 응모 다 끝났어요 이러더라. 근데 이거를 제가 선물 받을 때 제 사이즈를 얘기했는데 길이는 괜찮아요. 볼이 너무 꽉 맞아. 265인데 제 생각에는 한 두 사이즈 정도? 윙팁 스타일로 해서 골프화 착안을 한 것 같아요. GD가 이거 좋아하는 건가? 해바라기야 이거? 자기 로고? 아 자기 로고구나. 피스-1이라고 아, 여기 써있네. 피스-1. 저는 이 수트 입을 때 지금보다 조금 살 덜 쪘을 때 한 2, 3kg 허리 라인을 약간 잡았어요. 약간. 근데 지금은 잠겨보면 거의 딱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허리 품은 안 잡고 소매 조금 잡고 이쪽이 좀 나와요. 그래서 여기 약간 잡고 바지는 당연히 기장은 잡고 너무 넓게 보이지 않으려고 여기 허벅지 있는데 약간 잡아주고 엉덩이도 만약에 조금 품이 있으면 약간 잡아줘요. 안 봤고요. 지금 이런 까만색 이너에 자켓에 뭐 다른 바지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정재가 진짜 좋아하더라고. 톰포드 지금 완전 영화로 내려가면 여기다 뭐 코트를 입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날씨면은 스카프나 목도리 정도 한번 해볼게요. 목도리는 로로피아나 건데요. 아니 이렇게 해서 걸쳐줘도 되고요. 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목이 두꺼워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빼고 이렇게 넣었지. 목이 짧아 보이죠. 아 이렇게 하더라. 이렇게 하더라. 이렇게 맞아. 이게 맞아. 장갑까지 오버하고. 아유 이 장갑 뭐야 이게. 이거 여기는 아니지. 이거 장갑은 장갑은 어떤 편이에요? 롤피아나.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자켓 벗고 그냥 무스탕만 했는데 이렇게 입으면 좀 따뜻하죠 뭐. 양쪽 트임이 격식 있는 그런 느낌 많이 주거든요. 저는 양쪽 트임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좀 아까 제가 검은색을 입었죠.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흰색에 그레이 약간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?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. 반폴라가 흰색이라서 여름 바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을 겨울 여기다가 제가 문제 무스탕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
여기다 가방 안 올릴 것 같은데. 올린다고? 안 맞는다, 안 맞았어. 웨스턴 이 포켓을 이렇게 많이 만들거든요. 근데 포인트긴 한데 이게 실용적이지는 않아. 이렇게 넣어요. 위에만 갈아입었는데 아까 그 실크 재질의 차이 따라서 핏해 보이고 여기는 넉넉해 보여요. 니트는 사실 약간 넉넉하게 입어야 돼요. 붙게 입는 사람은 없거든.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따뜻해 보이네. 맨발인데 집에서 슬리퍼 신고 있는 것 같아 진짜. 그 안에 터가 있는 거죠? 네. 가볍대요? 오 가볍죠. 아우 요르피 하나가 하여튼 좋아. 진짜 비싸서 그렇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진짜. 겨울이 좋은 게 옷이 두꺼우니까 얼굴이 좀 들커 보여. 이게 너무 이뻐요. 부드럽고 이렇게 운동하셔도 될 것 같고 캐주얼한 로퍼시도 될 것 같고. 옥돌이 이거 한 지 좀 됐어요. 롤피아인데 최애 옥돌이 중에 하나예요. 오늘 이렇게 세팅하셨는데 네. 이런 스타일로 입으실 생각이신가요? 이렇게 입을 생각 있죠. 쉬는 날에는 좀 가볍게 입는 걸 좋아해요. 느낌만 봤을 때는 컴포트하고 롤피 하나 중간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?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핏이긴 한데 약간 날카로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되게 필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되시겠어요. 뭐 이렇게 이 무스탕이 되게 핏한 무스탕이에요. 이거 입을 때는 진짜 안에 아주 얇은 면티 정도 그런 정도 입어야지 팔이 지금 벌써 이렇게 돼요. 하이프 무스탕 있으시면 사시겠어요? 이거 샀는데 이제 못 사죠. 30%요? 어? 30%?